저에게 쓰는 편지를 다 제가 다 써봤는데요. 네, 한번 제가 그럼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투시훈,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. 뭐라 써야 할지 감이 안 온다. 일단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. 너가 힘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버텨왔는지, 누굴 생각하며 버텨왔는지 지금 느끼는 것 같아.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더 수고하자구나. 나쁜 생각 잡생각하지 말고 처음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너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보자.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, 그리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릴 일 없도록. 고맙다. 그리고 수고했다. 네, 이렇게 편지를 써봤는데요. 제가 그럼 편지지에 넣고 네, 포장을 해보겠습니다.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아, 그때도 했었구나. 스티커는 하트로 하겠습니다. 편지라는 걸 잘 안 써봐가지고. 네! 앞에가 너무 빈 것 같으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트와 제 사인으로 네, 편지지를 마쳤고요. 네, 이게 뭐 타임캡슐이 돼서 뭐 이제 나중에 네, 5년이 10년이 돼서 네,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, 이렇게 편지지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네,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, 수고하는 원어 그리고 박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